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6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만약에 6월달에까지 마지막 날까지 아무것도 없고 7월달은 사실은 말이죠. 7월 1일부터 전국의 그 지자체장들이 교체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7월 1일부터 교체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회장이나 지부장님들이 활동하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좌파 지자체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파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명예수당에 대해서 조그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10만 원, 15만 원 받되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회장들이나 지부장들이 능력에 따라서 이제 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데 우리 용인 같은 데 7만 원 받다가 3만 원 올려줘가 10만 원 받는데 금년도에부터 저희 뭐 기장 같은 데 15만 원뭐또 어디서 25만 원 받는다도 있고 25만 원 받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25만 원 받는 데는 한 50만 원 받고 이제 우리가 10만 원 받는 데는 한 30만 원, 25만 원, 뭐 15만 원 받는 데는 한 4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자체들한테 받아내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각 보훈처장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집회의 대상이 많아져요. 집회의 대상이 각 지자체장들은 뭐각그 지자체 지하장 지부장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집회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지자체장들이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 뭐 여하종 회장 무슨 뭐 영업 수주할 때 옛날에 말이야 그뭐 양아치들 막 그냥 상인공경들이 양아치다 죄송합니다. 야 상인공경들 말이야 까꾸리 짚고 가가지고 막 곤조 피우고 해가지고 다른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우리 월남지 삼진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지혜 지부장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전우들이 여러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집회를 막 하자 뭐 하는데. 집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냥 갑자기 내가 전화 방송에서 집회 어디 한 군데 보훈청 앞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한 200만밖에 안 오는데, 전후 여러분들이 어디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또는 뭐 나는 뭐 무슨 뭐 마산이면 마산,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응? 어디서 언제 어떻게 집회를 할 테니까 그뭐 현수막이라든지 피켓을 좀 지원해달라, 그뭐집 보훈청이 할 건지. 또는 뭐 지자체에 할 건지 또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할 건지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그 자문하고 지원하고 자문하고 지원하고 이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대신에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월남 참자들이 뭐 전후 방송이 혼자만 나서가도 될게 아니고 전후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일이에요. 그 이제 물론 뭐 월참에서 나서서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월참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 전국적으로 이제 각 지혜 지부장들이 안 나서면 그각 단체 그게 이제 어떤 우리 가입 안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어떤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한 3명, 4명, 5명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혼자서 1인 시위라도 좋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뭐 구호는 어떤 거 해달라. 목적은 어디다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부터 언제까지 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내가 뭐 나하고 뭐 내가 단독으로 한다든지 한 5명 한다든지 3명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내 목적은 뭐 국회의원한테 무슨 뭐 전투수당을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 뭐꼭그 집회를 안 해도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럼 그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달라 하면 그 지원하는 그럼 제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같이 토의해 가지고 뭐 현수막을 해달라면 현수막 해주고 피켓을 해달라면 피켓 해주고 이런 거는 제가 바로 택배로 딱딱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몇몇 개씩 필요하다, 몇 명이 하다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뭐좀 들불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앙에서 그러면 이걸 중앙에 한번 모아서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하고 그래도 중앙에서 검색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전후 방송이 또 이제 진짜 그한뭐 금년 말까지 계속 투쟁을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하나도 금년 말까지 전투 수당에 대한 거 그리고 참전 명예 수당에 대한 거 미망의 저기 승계에 대한 거 그리고 저기 병급 규제 해제에 대한 거이네 가지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게끔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야지. 그냥 그 내가 깔게 뒀다가는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 또 구례의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은 전우들만 손해예요. 저는 손해 볼거 없어요, 솔직히. 하여튼 뭐 무책임한 얘기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행동을 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거지. 제 혼자만을 위한다면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충성. 그럼 잠깐만요. 여기 우리가 내가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보시고. 지금 보훈청 홈페이지 들어왔는데요. 이 보훈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이렇게 지금 6.25 참전 용사들한테는 제복도 이렇게 무상 제복을 지금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복이라 해요, 하복. 동복은 저 까맣게 되겠죠. 이렇게 제복도 지원하고, 뭐6.25 참전 용사에게 태극기를 선물한 전우를 참여방, 현충시설 기념, 이런 건좀 지우고요. 국립묘지 생전안장시민 신청 가능 연령대가 옛날에 기존에 80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75세 이상만 되면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 서비스 NCMS GOK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 상담센터 1577-0606 1577-0606으로 전화해서 모든 걸 물어보면 돼요. 상담해가지고 각 국립묘지 1577-0606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도 이게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거 신청한다 그러고 우리 집 사람이 벌써 이러더라고 벌써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두 사람 빨리빨리 신청합시다 2023년도 이달 독립운동가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현충시설 기념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앱 다운로드 다 필요 없고 지금 뭐야 이거 이게 뭐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이런 거 없애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후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컴퓨터에 노트라 국가보훈처 여기 들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나만의 예우라는 데가 있어요. 나만의 예우 이걸 눌러보고 이걸 눌러가지고 내가 대상 구분이 내가 뭐그 상인지 월참인지 참전 용사인지 뭐 고액제인지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 민원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컴퓨터를 할줄 모르면 애들한테 시켜서라도 나와 이저이 국가보훈처 여기에 들어가면은 없는 게 없이 다 나와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이게 이제 간단한 거는 1577-0606으로 전화를 해보고 하복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야 여가정 회장은 이게 조끼 같은 거 이렇게 얘들도 조끼가 있어요. 이거 여기 얘들이 아니고 우리 형님들도 예, 조끼가 있는데 그 조끼 이제 자기 개별 사입고 하던 거를 안 사입고 이제는 보훈처에서 이걸 이제 앞으로 지급을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 지불해 주면 여도 참전 용사 우리도 참전 용사인데 우리도 지불해 줄 거라고. 우리도 지불해 줄 텐데 그거를 우리 저 야전 회장이 좀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 없으니 좀 답답한데요. 뭐야 이거. 제복의 영웅들 한번 봅시다. 보훈 사진관에 가가지고 찍으면 되는 모양인데, 예? 국가보훈처 제복의 영웅들, 뭐, 이거, 보호국 보훈의 달이자 6.25 전쟁 제70주년을 앞둔 20일, 지난 20일이죠.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존경과 예우 제복을 입은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6.25 참전 용사의 변신,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제복의 영웅들이 새로운 여름 단체복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가보훈처는 6.25 참전 용사 여름 단체복 디자인을 개발, 이날 회보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할게, 공짜로 다안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파일을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야. 하여튼 뭐 이런 제복도 준다 그러는데 월차면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주겠지만은 참말 한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된게 누가 알아 봐주는 사람도 없고 1577에 0606으로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제가 1577에 0606으로 전화해가지고 녹음한 내용을 방송을 하면 되긴 되는데 저는 여러분도 직접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저는 그 상담사가 아닙니다. 저 보험에 잘 몰라요. 제 것밖에 제 것도 잘 모르는 바인데 뭐몇급뭐몇뭐 고엽제 뭐 어떻게 다 물으면 제가 몰라요. 1577에 0606으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지원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전화 방송에서 월참에서 나서지 않을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나서겠습니다. 충성.